요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재료는 조리사의 열정이 아닐까. 잠시 숨을 돌렸던 주방이 저녁 준비로 다시 바빠진다. 청결한 환경에서 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닦고 또 닦는다. 재료 준비부터 조리까지 모든 과정은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왁스 같은 거 발라서 단정히 하는 편이고 음식에 안 떨어지게. 네. 뭐 같은 거. 그렇다고 여태껏 뭐 음식에 컴플레인 난 적은 없어요.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 자, 드디어 저녁 시간. 저녁 시간엔 손님의 수도 점심에 비해 많기 때문에 더욱 분주하다. 이곳의 조리사는 모두 11명. 주방의 모든 작업이 쉽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스테이크를 굽는 작업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800도 이상의 참숯 앞에서 계속 스테이크를 구워야 해 조리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거 미디움 3개라는 거죠? 그야말로 불과의 전쟁이다. 자, 접시 2장 깔아. 스테이크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접시 역시 약 126도로 예열해 놓는다.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스테이크는 조리부터 손님 식탁에 내기까지 모든 과정에 조심을 해야 한다. 맛있는 요리 뒤엔 조리사의 땀과 노력이 녹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방 한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스파게티에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요리에 있어서는 절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주방. 부셰프의 표정이 심각하다. 주문이 밀려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요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방금 전에 면은 버리셨어요? 아니, 잘못 들어갔어요. 잠겼어요, 면이. 이거랑 저거랑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철저한 프로의 세계. 그래서 이들의 노력은 더욱 빛이 난다. 덥잖아요. 짱 네? 많이 흘리시는데. 어우, 무지 덥죠. 여기 온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은 하루 평균 약 150명. 그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하루가 서서히 마무리돼간다. 다음 날 오전 7시. 주방이 아닌 야외에 조리사들이 모였다. 레스토랑 내 야구 동호회 모임인 것. 늦게까지 이어진 작업 때문에 피곤할 만도 한데 지친 기색이 없다. 하루 대부분을 주방에서 보내다 보니 동호회 활동은 활력소가 된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주방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운동을 해야죠. 그래도 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예, 피곤하긴 한데 운동해야죠. 아, 제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체력 기본이죠. 운동 좀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하는 데다 일이 시작되면 쉴 수 없는 주방일. 체력은 필수 조건이다. 때문에 동호회 활동을 통해 체력 유지를 하는 것. 솔직히 저 갇힌 공간에서 하루 뭐 12시간씩 근무하면 좀 힘들잖아요. 맨날 부딪히는 사람도 부딪히는데 그냥 정신 전환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한 조리사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은 꼭 필요하다. 이런 시간들 역시 더 나은 조리사로 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다시 레스토랑의 하루가 시작됐다. 저녁 예약이 많은 날이라 준비할 것이 많다. 주방이 활기를 띠고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방.
준비는 언제나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준비 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 재료는 늘 신선한 것으로 장만한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이 좌우된다. 얼마나 신선하고 질이 좋은지 엄격하고 꼼꼼하게 따져 재료를 선정한다. 살아있는 물건 거의 봤나 봐요. 예. 죽어 있으면 바로 바꾸는 거야. 아. 다 살아있는 물건이에요. 좋은 물건을 받으면 좋은 물건이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아. 예. 안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그걸 반품 빨리 해야죠. 그 파트가 제일 좋아요. 재료는 되도록 미리 다듬어둔다.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날카로운 칼을 이용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하다. 다치기 쉬울 것 같은데, 칼을. 다치기 쉬워요. 이게 순간망점은 이게 표면이 지금 엄청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은 돌려깎기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곧 저녁 시간이 시작된다. 불을 피우는 것이 그 신호다. 참숯이 뜨거워질수록 주방의 열기도 더해질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에가 지금 이야기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 더군다나 시간대가 지금 몰려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